보시면요, 위에서 네 번째 따라 더욱으로 시작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7대 의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사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를 잘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5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상관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일반안과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 및 의결하여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제천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시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입장과 지난 12월 13일 이근규 시장님의 기자회견 중 허위 발언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사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14만 제천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단지 민선 6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를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하여 민선 7기에서 제천의 백년대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선 5기 공약 사업으로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어 설계 마무리 단계에 이근규 시장이 취임을 하여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백지화시킴으로써 25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이 매몰되었으며 사업 백지화 이후 구동영초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민선 6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고 의회와는 아무 협의도 없이 결국 420억 원을 투입하여 제천예술전당을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술전당 건립을 추진하기 전에 전 시장이 같은 장소에 하려고 했던 교육문화센터 건립 백지화로 인한
25억 9천만 원의 매몰 비용 발생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재추진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10수억 원이 들어갔던 설계사의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근규 시장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술전당 건립 실시 설계비를 삭감하고 공유재산 관리 개헌을 부결한 것에 대하여 이근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부결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희망을 날려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13명의 시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표결을 하여 9대4의 표결 결과가 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민주적으로 표결한 것이지 정략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9대4라는 결과가 정략적이라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사업 타당성과 다른 시군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인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예산안이 의결이 있기까지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지원 계획일 뿐이지 확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근규 시장이 기자회견 중 허위사실 발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시장은 제천시 의회가 2010년 국비 564억 원, 도비 28억 원의 용두천 복개 사업 620억 원 삭감하였고 국도비만 해도 제천시 이전 총 예산의 10%나 되는 812억 원을 반납했다고 또한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용두천 국회 사업은 2010년도 민선 5기에 시민 여론조사를 통하여 제천시가 자체적으로 사업 취소를 결정한 사안으로 의회의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7대 의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까지 끌어들여 허위로 발표한 것은 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더 크게는 제천시 발전을 막고 있다는 그런 호도를 하여 의회와 의원들의 명예와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정말 저급한 술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근규 시장 본인도 허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수상이 밝혀주기를 요구하였지만 끝내 거절하여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근규 시장은 이제라도 갈등과 불통의 행정을 해소하고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하며 의회도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아쉬운 점도 많았던 2017년 정유년도 이제 떠나보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희망찬 제천시를 위하여 우리 제천시 의회와 13분의 의원들은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제천시 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실질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하셨고 네. 두 번째는 본회의상에서 네. 하셨고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네. 해명해라. 그렇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인규시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고소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방법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제천시 의회는 14만 시민들 대의기관이죠. 물론 시장님도 시민들이 선출을 했지만 저희 13군의 의원도 시민분들이 순수 선출해주신 그런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을 이렇게 무시하고 허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이 안 된다면 저희 시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밝히면서 또 대응 방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강력한 뼈에 도움이 묻히고 글쎄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으니까 시장님이 사과하실 줄 알고 저희들 기다렸으니까 예. 의장님께서 예. 공개를 제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중앙이 검토가 됩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후에 저희들이 이거 시민들한테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제대로 아시고 하셔야 돼요. 당연히 알고 하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제대로 검토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검토는 다 했지만 예. 이제 그래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 어떤 대응을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약간 예 영화에 놓고 예 도깨춤 유명합니다. 예 옛날 홍범호 국회의원께서 국회를 직접 지원하신다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신다 했어요. 예. 예 그때 민선 5기 정선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죠. 예. 100개를 주장하셨던 그때 공천권은 홍범호 위원장님 계시고 바꾸고 있었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드리고 예. 예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죠. 시원 위원장이 전면 100자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시장께서 100자 실현을 합니까? 그건 모르죠.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예.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예, 단체장님한테 여쭤보셔야죠. 그런데 예. 그때 이거는 시민 여론을 다 들어봤어요. 그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없었나 아니요. 주차장 문제 때문이 아니고 도깨천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참석을 했었죠. 예, 그 당시 의림 포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건 어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부지 지금요? 예. 그것도 부지도 어떤지 여론에 주는 다 배짜 된 거니까 그럼 민선 5기도 민선 8개월 4부를 배짜 시켰는데 민선 5기 사업을 민선 6기에서 백제시켰다고 무조건 저 민선 6기에서 민선 50분 백제시켰다고 의회는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예, 예. 그 의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예. 저희들이 잘못했다? 그 당시 의원들 잘못했다? 그 정확하게 얘기 다 쓰겠어요. 예, 제천시 의회는 민선 6기만 잘못됐다 얘기하시는데 왜 6기만 잘못돼? 저희들이 칠 때 우리 민선 7대 의원이기 때문에 예. 민선 6기 이금 시장님 했던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드리는 거지 우대 했던 것까지 저희들이 얘기 드릴 이유가 없죠.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냥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저기 지금 지난번에 저 이봉규 시장님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기자실에 올라와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존경하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날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을 못해서 거의 있던 기자들만 그 기자가 올라갔지만 예. 정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또 아니면 반납이라는 두 가지 중에 표현을 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주장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정정을 다시 회개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요구하는 쟁점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서 아 이미 이제 그런 그 정정이나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그 안에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좀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어쨌든 이인규 시장의 입장은 여기서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랄까요, 소통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그날 저기 14일인가 금요일날 네. 15일날 이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간단하게 특강을 가지셨다는데 그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강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 요구를 했죠. 아, 요구를 했고 네. 이 시장님은 요, 뭐, 이 시장 즉답은 안 하셨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오셨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더 이상의 기자회견을 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 아, 저희들은 이제 뭐, 예, 그 부분은 뭐, 어떤 의의 입장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시간은 떠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법적이나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시겠다. 예, 뭐, 그렇게 저희들이 가든지 아니면, 우리 13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보를 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좀 여지는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래, 일단 오늘은 의회 입장만 밝히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의회 입장이고 이제 올해 이제 17년도 이것을 마무리를 하자.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왜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해를 넘길 수는 없고. 이제 여기 내용 지금은 너무 약하시네요. 약한 것들 이제 후속 조치가 나올 거고 이제 뭐 결론을 보고 약한 뭐 이제 가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사회법적인 대응까지 할 생각이다 이 얘기시죠? 그것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동명초 기지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민선 5기 7기까지 넘어가는데 우리 시의원 13분들도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잖이 연구를 했을 거라고 그렇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5기에서 예, 넘어와서 바꿔가지고 이름 명칭 바꿔서 이제 이렇게 그 용도가 바뀐 건데 그래서 꼭 그동안에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어떠한 그 계획이나 아니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민선 6기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꼭 써가지고 7기로 넘겨야 된다는 그동안에 그 한마디로 연구했던 그 의회에서도 생각했던 그 목표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했을 텐데 반대 아닌 반대를 의회에서 의회가 할 때 부결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언성을 사게 된 그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꼭 7기로 넘겨서 아니면은 그 회기 중에서 회의를 할 때 꼭 부결이 아니더라도 고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좀 더 한 번 더 제보를 했으면 하지 않는 기회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내용을 밝혔던 것처럼 그 부분은 우리가 민선 우리 저기 7대 의회 들어와서 늘 우리 이금희 시장님이 이제 공약상에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늘 건의를 했었고 농농촌에 대해서는 뭐 늘 회기 때마다 문발을 통해서 또 아니면 시정지원을 통해서 의원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다 늘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장소가 바뀐다거나 정말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금규 시장님이 정말 고심을 하고 고심을 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한 거라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이미 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그런 그 문화예술이나 지금 문화예술에서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하라고 했죠. 잘 지어서 제대로 이번에도 이렇게 방향이 네, 방향이 시민의 의견은 방향이 이렇다는 의견 공청회 한 번 안 했잖아요. 시민 대상 지금 한 번도 그런 여론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전혀 안 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진행하고 말았지. 여기 보면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의회 의원분들끼리에 혹시라도 네 분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네 분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이규규 시장
발목 잡기 잡으더라 생각입니다. 아, 이제 뭐 임기 말인데 뭐 무슨 의미 없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 고발 고소 당할 수준의 의원입니다. 예. 보복성 좀 좋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근규 시장님한테 고발 고소하는 분이 누가 계세요? 의원님들 그런 질문을 보시죠. 모든 국회 나왔던 의원님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그럼 그 의원님 강력하게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17분 의원이 다 강력하게 얘기해 주면 그, 정부 사람들 그렇게 발언하면 이거 엄청 아니 저희가 보기에 위험한 말이지 왜 국민들 그래?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니 뭐 그래 고소를 민선 있게 모든 국회 나왔던 의원님들이 네. 그렇게 무슨 아 그분들이 몇 분인데 우리 열세 분인데 그분들 몇 분인데 우선 그다 그분들 따라가는 이유가 없지 저희들 그렇잖아요. 그거는 논리 안 맞는 질문인데 예. 예. 저는 이금주 시장 고발 안 했어요. 아니 고발 늦게 네. 들어와서 고발 고소 되셨던 의원님들이 아, 그거는 법에서 판단할 것이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유죄가 확정된 것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예. 예. 그런 질문 하시고 어떻게 질문하실 분들은 제가 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수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알이 어떤 거예요? 총알. 총알 총알은 뭐 대포도 있고 뭐 소총 여러 가지가 있지. 그걸 지금 알려달라는 분 뭐하러 내가 그걸 알려줘. 아니,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복사포도 있고 바로 갈 수 있고 하는 겁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이건 그 제가 저 오프 더 레코드 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만요. 네. 과장님 네. 저희 각오하세요. 네. 우리 건너? 네. 저희 기자 의견 끝났습니다. 아, 저는 뭐 기자 의견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네, 드리는 것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예, 예. 우리 간담회. 네. 간담회 하시죠. 네. 뭐. 예. 예. 아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